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2018년 제3회 전기기사 기출문제요. 과목은 전력공학이고. 자, 요 전력공학 20문제, 1번부터 천천히 볼까요, 한번? 첫 번째 1번 문제는 좀 평양이란 편이죠. 배전 방식에서 망상 배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수지식 있죠? 수지식 또는 방사식. 수지식 방사식 방식의 배전 방식은, 자, 변전소 전원이 있으면 부하에 이런 식으로 전력 공급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부하가 또 있다 그러면, 배전소를 갖다 이렇게 따다 쓰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설비는 적게 들겠죠. 공사비는. 대신 반면에, 정전 범위가 넓을 거예요. 그래서 정전 범위를 갖다가 넓게 하는 걸 갖다가 단점을 보완한 게 지금 문제인 망상, 즉 네트워크식을 말하는 거죠. 망상식은 뭐냐면 전원이 최소한 2개소 이상은 있어야 돼. 뭐 2개소, 3개소, 4개소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죠. 그다음에 배전 선로를 이게 망상식으로 구성하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개통은 상당히 복잡해질 거야, 아마.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운용하게 되면 배전선 어느 한 구간이 고장나더라도 전력 공급에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망상식은 시설비는 많이 들더라도 공급 신뢰도가 좋아진다. 그다음에 전류가 분산돼서 그러니까 전압강하가 적어지고 전력 손실이 적어지겠죠. 자, 그럼 망상 배전 방식은 특징이 뭐예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단 구성이 복잡하니까 공사비가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사비가 비싸면 얘를 어디다 시설하기 이렇게 했어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부하 밀집돼 있는 도심지, 그죠? 이런 곳에 건설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얘가 공사비가 비싸지만 좋은 점은 공급 신뢰도가 정전이 없다. 공급 신뢰도가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 다음에 전류가 분산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전류가 작게 나눠지니까 전류 분배 효과 때문에 얘는 전압 강하,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저렇게 가지식보다는 수지식보다는 적다. 이게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 특징인 거예요, 망상식이. 자, 따라서 망상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거겠어요? 방사상 방식보다 무정전 공급에 신뢰도 높다. 즉, 공사비가 비록 비싸지만 공급 신뢰도가 우수하다. 이게 가장 장점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고. 자, 2번 문제. 이건 수력발전에 대한 문제죠. 그냥 수력발전인데 문제가 약간 까다로운 거예요. 뭐냐면 유량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유량에 대해서. 자, 우리가 비가 오는 양이 1년에 둘 중에 하나씩 틀리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양, 1년 360일 왔을 때, 비가 오는 양이 구분되는 거죠. 첫 번째가 갈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갈수량. 갈수량은 말 그대로 비가 상당히 안온 편이야. 갈수죠. 갈수기. 그러면 갈수량은 1년 365일 중, 1년 중에서 355일. 355일 동안 예를 들어 비가 안 왔다. 355일은 이 유량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하천의 물이 내려가지 않는 확보되는 유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량은 355일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수량. 저수량은 갈수량보다는 조금 난 편이야. 얘는 1년 365일 중에서 며칠이냐면 275일. 275일은 이 유량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확보된 유량을 말한다. 즉, 저수량은 275일, 갈 355, 저수량은 275일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수량, 평균수량 말하는 거죠. 비가 평균적으로 내려준 거야. 촉촉하게 내려준 거죠. 얘는 1년 365일 중에서 며칠이냐면 185일. 1년 중에서 185일이면 한
절반 날짜 정도 되죠. 365 나누기 2 해보면 185일 정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즉 평수량은 185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풍수량인 것도 있어요. 풍수량은 비가 많이 온 거죠. 풍수기. 자, 풍수량은 1년 365일 중에서 얘는 95일.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서는 95일 정도는 비가 그래도 제법 많이 내려주는 기후조건을 가진 나라다. 풍수량은 95일이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2번 정리할 때 가수량 355, 저수량 275, 평수량 185, 풍수량 95. 조금은 혼동되겠지만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은 이걸 정리해놔야죠. 날짜를. 따라서 185일이니까 한 중간 날짜 정도 되니까 평수량이더라.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죠. 송전에서. 지금 진행파, 투과파, 반사파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전선이 있었을 때 얘가 첫 번째 전선은 인피던스 Z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선 접속했는데 두 번째 전선은 인피던스 Z2야. 즉, 요 두 전선에 Z1과 Z2 값이 틀리다는 얘기죠. 요 접속점을 갖다 우리 변이점, 접속점이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입사파가 왔을 때 어떤 특성이 있냐? 이 접속점에서 일부는 투과가 되고 투과파가 되고 일부는 부반사에서 반사파가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전선의 접속점에서 이렇게 투과 현상, 반사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리해 줘야지. 자, 반사 개수 얼마만큼이 반사되고 두 번째가 얼마만큼이 투과되느냐. 지금 근데 지금 문제가 투과파 전압 인사파 전압 조건이죠. 전압. 자, 전압 조건일 때 반사 개수 제가 반사 개수 A라 할게요. 투과 개수는 B라 하고 반사 개수 A는 자, Z2 플러스 Z1, Z2 마이너스 Z1. 항상 Z2가 앞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투과 개수는요. 전압 조건에서 투과 개수는 Z2 플러스 Z1 두 배의 Z2. 자, 지금 따라서 투과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정답 몇 번? Z2 플러스 Z1분의 2Z2. 이거는 위치 바꿔도 상관없고 정답은 2번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 얘는 지금 전압하거든요. 전압. 만약에 문제가 전류라고 낸다면요. 전류파일 때. 전류파일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전류파일 때 반사계수는 Z2 플러스 Z1에 이 전압파일 때 반사계수 차이점이 뭐냐면 Z1 마이너스 Z2로 반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투과계수일 때 B값은 Z2 플러스 Z1. 그러니까 전압파든 전류파든 분모는 똑같죠. 주의할 점이 두 배의 Z2가 아니고 Z1이더라.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면서 요 위치 같은 거 조심하면서 잘 정리해두세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투과파 전압 나누기 입사파 전압 전압에 대해 물어봤으니까 이 항목을 물어본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투과파 전류 나누기 입사파 전류 이런 식으로 전류를 물어보면 이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두면 좋겠느냐. 아니면 요 식 네 개를 갖다 정리하기 힘들면 전압 기준했을 때 한 다음에 전류일 때는 바뀐다. 그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